집안일 하랴 또 아이들 육아하랴 정신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부업까지 하세요? 네, 이렇게 육아랑 집안일 모두 끝나야 이제 제가 출근하는 거죠. 저기로 출근하면 됩니다. 같이 가시죠. 아, 동선이 굉장히 가깝네요. 거실로 출근하면 됩니까? 네. 출근하셨군요. 네, 출근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대박 부업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뭐가 소소하네요. 더 소소한 이 박스입니다. 이게 이걸로 부업하신다고요? 네.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뭐지? 게임 핑크색. 아! 그게 뭐지? 게임 핑크색. 아! 종이인형. 공인형? 아, 어릴 때 어릴 때 우리 감독으로 한 거. 이거 옛날 거 아니에요? 여동생 셋이다. 저거 옷에다가 어깨 이렇게 걸잖아요. 맞아, 맞아요. 종인형 요즘에 누가 가지고 놉니까? 그럼요. 얼마나들 좋아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종인형이 아니라 네. 저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단순한 종인형이 아니에요? 잠시만. 오! 와, 방금 소름 끼쳤어. 와! 아까 우리가 등원시켰던 창진이와 솔진이가 있네요. 아들이랑 딸이 엄마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경찰관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선 아이 얼굴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놀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판매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